안녕. 오늘은 에뛰드 여름 신상으로 하는 당근토끼 스타일링이에요. 요즘 날씨에 잘 어울리는 오렌지 컬러의 스타일링 함께 해봐요. 메이크업 위에 덧바를 수 있어서 장시간 야외에 있을 때 좋은 선스틱, 녹아서 이렇게 물러버릴 수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백탁 현상은 없어요. 발림성이 되게 좋은 제품입니다. 부드럽고 촉촉해서 번들거리거나 끈적하지 않아 좋아요. 얼굴에 발랐을 때 촉촉함을 더해줘서 기초화장 전에 바르면 파데가 더 잘 먹습니다. 촉촉한 여름용 파운데이션. 하나는 너무 밝고 하나는 너무 어두워서 저는 두 개를 섞었어요. 제가 얼굴에 붉은기가 되게 심한데 커버력이 어느 정도 있어서 홍조를 잡아주더라고요. 바를 땐 촉촉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매트해집니다. 여름에 좋을 파운데이션이에요. 조금 매트할수록 지속력이 높으니까요. 하지만 제 피부에서는 조금 떴어요. 건성에게는 밀착력이 그닥 높지 않은 파운데이션이네요.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했던 프루프 브라우. 제가 눈썹이 조금 많이 처져 있어서 끝부분을 다 깠거든요. 덕분에 눈썹이 많이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여름만 되면 지속력이 좋은 아이브로우를 찾는데 열심히 해요. 쿠션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무조건 두세 번 눌러서 쓰는 거라 양 조절이 어려워요. 이게 대각선 부분으로 세밀하게 눈썹을 그릴 수 있대서 오 이랬는데 제가 눈썹을 잘 못 그려서 그런가? 힘드네요. 꼬리 부분의 표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굳이 이걸 쓸 거면 눈썹을 따로 그리고 그 위에 덧칠 내서 지속력을 높이거나 이마 부분의 잔머리에 사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단독으로는 조금 힘들어요. 눈썹을 대강 그려서 틀을 일단 잡아준 다음 그 위에 프루프 브라우를 칠하고 건조시켜요. 양 조절이 어려워서 한번 티슈에 닦은 다음 사용해주세요. 오늘 메이크업의 색감은 당근. 오렌지 컬러로 메이크업을 해줄 거예요.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피치라떼를 아이홀 전체에 발라줍니다. 눈가를 은은히 밝혀줘요. 애교살 부분에는 특히 조금 진하게 발라주세요. 다크서클 부분까지 살살. 여름에 손이 더 자주 가는 상큼 자몽티. 베스트 제품이라 전부 하나씩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쌍꺼풀이 얇아서 조금 더 얇은 브러쉬를 쓰는데요. 쌍꺼풀 라인에 덧칠 해주고 애교살 부분에는 조금 넓게 눈꼬리 끝부분까지 연장시켜준다는 느낌으로. 그럼 이렇게 눈가가 조금 생기있어집니다. 오른쪽 눈과 비교를 했을 때 보이시죠? 아이라인은 무조건 얇은 걸 선호해요. 두꺼운 아이라인은 점막에 그리다가 쌍꺼풀에 붓기 쉽더라고요. 젤 아이라이너인데 되게 얇고 잘 그려져서 최근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눈꼬리는 조금 처지게 표현해줄 거예요. 끝부분은 평소보다 살짝 두껍게 그려줍니다. 평소에는 정말 얇게 그리는데 오늘은 그보다는 살짝 도톰하다는 느낌으로. 눈 앞머리도 꼼꼼하게 점막을 채워주고 이 눈가가 도톰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끝부분을 저렇게 들고 그려줘야 눈 떴을 때 조금 보이더라고요. 잊지 마세요. 평소에는 뷰러로 속눈썹을 살짝만 짚는 걸 선호하는데 오늘은 더 바짝 올려줍니다. 특히 가운데 부분을요. 속눈썹이 힘이 없어서 두 번 정도 반복해서 집어줘요. 까맣고 긴 속눈썹 표현을 하기 위해 두 개를 다 사용할 거예요. 평소 같으면 속눈썹을 그냥 붙이는 편인데 롯데월드에 갔던 날이라 아틀란티스 한번 타고 나면 한쪽 속눈썹이 날아가 버리거든요. 마스카라 픽서를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바르고 나면 확실히 속눈썹이 되게 길어져요. 저는 속눈썹이 많이 짧은 편이라 오늘 신경 좀 써야지 하는 날에는 픽서를 바릅니다. 특히 이 마스카라는 조금 예쁘게 뭉쳐서 언더 속눈썹에 발랐을 때 좋아요. 여기까지만 해도 무난한 데일리가 완성됩니다. 피치라떼와 상큼 자몽티는 둘만으로도 참 조화가 좋아요. 하지만 여기서 눈매를 조금 더 강조하고 싶다면 초콜릿 컬러로 진하기를 더해줄게요. 시럽 빼고 테이크아웃은 조금만 발랐을 때와 많이 발랐을 때가 느낌이 달라서 좋아해요. 언더 속눈썹을 따라서 살살 그어줄게요. 처음은 아이라인 부분과 겹치지 않게 조금 떼어서 그어주고 그 다음에 바를 땐 아이라인 부분 쪽에도 함께 이어서 발라줍니다.
이렇게 하면 뒤트임한 느낌이 자연스럽게 나서 좋아요. 앞에 애교살 부분과 쌍꺼풀 라인에도 조금씩, 쌍꺼풀은 앞쪽과 뒤쪽에만 해주세요. 에뛰드의 롱고 그란데로 아이라인을 풀어줍니다. 무펄이어서 아이라인 위에 쓰기 좋아요. 언더 속눈썹 부분에 연하게 일자로 그어 뒤트임 효과를 한번 주고 아이라인 부분에도 칠해줄게요. 그리고 마지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펄 섀도우예요. 오렌지 컬러가 바탕이라 상큼 자몽티랑 너무 잘 어울리는 큐피트 러브인. 이 세 개로만 메이크업을 해도 좋아요. 아까 비워놨던 쌍꺼풀 가운데 부분에 발라줄게요. 앞머리 부분에도 살살 발라주고 애교살 부분에 톡톡 더해주면 오늘 아이 메이크업은 완성. 동글동글하고 처진 눈매가 자연스러워요. 오늘은 크리미한 질감으로 얼굴 윤곽을 살려줄 거예요. 좋아하는 에뛰드의 플레이 펜슬. 문제는 저 회색으로 크게 안 나와요. 턱 쉐딩도 회색으로 하고 싶은데. 밝은 아이보리 컬러로 콧대부터 코끝까지 살살 칠해주세요. 입술 윗부분에도 칠해주면 입술이 조금 더 깔끔하고 도톰해 보여요. 회색으로는 콧대 부분에 살살 그어 사용할게요. 조금 진하기 때문에 이거 힘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살살 블렌딩 해줍니다. 메이크업 전에 발라주는 페이스 블러는 섀도우를 치크로 쓸 때도 좋아요. 한번 펌핑해준 다음 섀도우를 가로로 내서 함께 섞어주면 크림 치크 완성. 가루 치크를 안 좋아하는 제가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촉촉하고 밀착력도 좋아요. 가운데 조금 넓게 발라줄게요. 이번에 나온 신상 틴트, 핑크, 레드, 오렌지 순입니다. 핑크색은 핫핑크에 가까울 줄 알았는데 레드가 오히려 핫핑크에 가깝더라고요. 다른 틴트보다는 확실히 지속력이 길어요.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더 발라줘야 합니다. 오렌지 틴트를 바르고 나서 조금 말린 다음 레드로 입술 안쪽을 발라주면 지속력이 더 오래가요. 이거로 블러셔를 해도 된다고 하던데 그러기엔 색이 너무 진하고 발색도 어마어마해서 저 같은 홍조이는 입술에만 바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의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오렌지 섀도우 3개와 함께 언더 끝부분을 살짝 진하게 바른 게 포인트예요. 저 끝부분만 살짝 진해도 눈이 훨씬 트인 느낌이 나거든요. 파운데이션과 립이 워터프루프 효과가 좋더라고요. 일단 물로는 안 지워지고 티슈로 세게 지웠을 때 파운데이션은 지워져요. 립은 착색 때문에 컬러가 꽤나 오래 남아있는데 착색되고 난 다음이 셋 다 핫핑크입니다. 이 점 유의해주세요. 오늘의 스타일링, 머리띠는 롯데월드에서 구매했습니다. 요즘에 최고 인기템 주디 머리띠예요. 7,000원 시원한 면재질의 블라우스예요. 목 부분에 고무줄이 없어서 상체를 숙일 때마다 벌어지는 걸 제외하면 딱히 단점은 없습니다. 저는 귀여워서 좋아요. 오늘의 컬러치, 오늘의 토끼 스타일링은 여기서 끝. 오늘도 만나서 반가웠어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